땡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? 허리를 굽히고 땡볕에서 밭일하는 모습?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작물을 키우는 농장을 떠올리셔야 할 겁니다.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인데요. 힘든 노동은 줄여주고 생산성은 늘려주는 아주 똑똑한 농장입니다. 밭이 아닌 겹겹이 쌓아올린 선반 위에서 작물을 재배하고요. 흙 대신 영양분이 담긴 물을 쓰고 햇볕은 LED 등으로 대체합니다. 온도와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작물이 상하거나 시들 문제가 없고요.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병충해도 없습니다. 또 일반 농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작물에 물을 줬다면요. 스마트팜에서는 수분 공급기가 물을 몇 번, 얼마나 줬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정량의 물을 주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작물의 수확 시기나 양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경기도에 있는 한 스마트팜은 4,300평대에 달하는 공간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요.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 사계절 내내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량 생산도 가능하니 자연재해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더 이상 없겠죠?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. 농업과 디지털 기술이 합쳐진 똑똑한 농장, 무궁무진한 성장이 기대되네요.